지난 1부, 사우디 자프라 프로젝트 현장의 업무 환경과 직원들의 일상까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거대한 가스 플랜트가 지어지고 있는 자프라 프로젝트 현장에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프로젝트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자프라 프로젝트는 120km에서 한 80km 넓은 지역을 자프라 지역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가스를 이제 추출해 가지고 여기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내주면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보내는 이런 시설물들인데, 그 중에 이제 19개 패키지가 있는데 삼성 E&A에서는 프로세싱 퍼실리티를 하는 패키지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패키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부장님이 좀 추구하시는 이제 현장의 네. 그 리더십 같은 직책이나 직무만 다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걸 계속 제가 리마인드하면서 이렇게 뭐 접근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만의 이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삼성 E&A하고 관련돼 있는 저희 직원들이 안전하게 보람도 느끼고 가족들 품에 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회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나온 직원들이니까 회사의 방향에 맞게 목표 달성인데, 우리 회사의 이제 레퓨테이션을 높여주면 다른 비즈니스도 프로젝트도 저희가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척자 뭐 이런 느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자프라 현장 사무실은 바삐 움직입니다. 체인저도 걸린 게 있는데 백투백으로 해서 발주시한테 받아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자 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하는 일 없고 다 팀워크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의견 듣고 주위에서 아니면 저의 일에 왔습니다. 한편 자프라 프로젝트는 사우디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갖는 특징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삼성 E&A의 자프라 사업부 박수영 프로라고 합니다. 그 자프라 현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사우디제이션이라는 제도를 들 수도 있겠는데요. 사우디 자국민들의 채용 증진을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퍼센터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 인원수의 비율이 정해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건이 아무래도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프라 현장.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소통이 이어집니다. 제가 픽업하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잘 맞춰주고 있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언더그라운드 배관이라 그래가지고 땅 속에 묻히는 배관, 그리고 어버브그라운드 그래서 이제 땅 위로 이제 설치되는 배관들이 있는데요. 언더그라운드는 거의 99% 완료된 상태고, 지금 저희가 어버브그라운드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약 한 10% 정도 됐습니다. 자프라 가스 유전이 이제 발견되면서 세액가스로는 처음으로 이제 요거 자프라 프로젝트를 1단계를 지금 시작한 거고요. 삼성 E&A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구장 한 20개 이상? 그 정도 크기가 되고요. 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사실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모래바닥이었는데 사막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으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컨레벨 파이핑 전체를 저희가 한번 쑥 돌고요. 중요한 작업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현장 다 돌고 나면 대략 한 2만 보 정도 됩니다. 현장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현장의 모듈을 제조하는 모듈 야드입니다. 온사이트 모듈, 말대로 스틱빌트하고 한 3, 4km 떨어진 지역에서 저희 레이다운 내에서 모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PC 프로젝트에서 모듈이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스틱빌트 대비해서 환경적인 제약상, 그리고 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하고 스케줄도 당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거 옮기는 거 어떻게 옮겨요? 저희가 SPMT로 옮기는데, SPMT라는 운송 장치들이 언더니스로 들어가서 모듈을 리프팅한 다음에 2-3km/h 속도로 모듈 야드에서 스틱빌트 현장으로 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고를 조립하듯이 블럭들을 그 위치에 맞게 조립을 한 다음에 운송을 해서 현장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설치하기 전까지는 엄청 힘든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데요. 모듈을 딱 꽂았을 때, 그때가 정말 뿌듯하고 모든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퇴근 후 저녁.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 직원들은 저녁 식사를 합니다. 한편 식사를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는 직원들도 있는데요.
오랜만에 저희 동기들끼리 외출을 나와서 가까운 도시인 알코마르로 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왔는데요. 본사에서 기획한 업무들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적용하려면 제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지금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프라 현장을 항상 오고 싶다고 어필을 했었기 때문에 딱 왔는데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드디어 도착한 알코바레.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 갈까 하다가 현지 직원인 그 칼리드라는 직원이 추천해주는 현지 맛집이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막의 땅에 홀로 푸릇푸릇한 정원이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크로님 혹시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막이잖아요, 저희 숙소가. 그 다른 방들도 다 이게 막 다 사막이고 자갈인데 출근하려고 문 열었을 때 좀 이렇게 잔디 있고 녹색깔 있고 그런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좀 심기 시작했고, 이거 심은 지는 이제 한 1년 조금 안 됩니다. 맨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요만한 있었던 나무인데 물 주고 거름 주고 관리하다 보니까 나무 같은 게 좀 잘 자랐습니다. 그럼 다양한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는 현장에 저마다 개성이 드러나 있는 숙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번에 그 휴가 갔다 오면서 미술 좀 하려고 좀 사갖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갖고 뭐 많이 그리진 못했는데 조금 조금씩 그리고 있습니다. 책 읽고 그러는데 책상에 앉아있는데 좀 허리도 아프고 잘 집중이 안 돼갖고 그 소파를 하나 샀어요. 이제 흔들 의자거든요. 이렇게 요거 사갖고 와서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여기서 책 읽고 그다음에 이제 숙소로 이제 침대로 올라와서 자거나. 그럼 신입사원의 방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이렇게 커피를 직접 이제 마트 가서 사와가지고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 거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을 때면은 이제 동기들이 다 제 방에 와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이제 현장 OJT 데일리 플래너가 있는데요. 그날 어떤 업무 했는지, 업무하면서 어떤 거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커피 한잔 하면서 앉아서 이렇게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 한 곳으로 모여 자리를 정리합니다. 곧이어 시작되는 기도. 이 또한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자프라 프로젝트이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인데요. 방송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죠? 좀 전에 나왔던 방송이 지금 라마단 기간 중이고 그 시간대마다 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하면은 막 떠오르는 게 사막의 뜨거운 열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사우디도 남북으로 되게 크게 퍼져 있어서 자프라 지역은 그렇게 막 덥고 그렇지 않고 뭐 라마단 지나고 핫시즌 시작되면은 매우 덥습니다. 뜨거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다들 가리고 다니죠. 그래서 오늘 머리 하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 이발을 하기 위해 찾은 현장 미용실. 프레 오늘 머리의 만족도는? 아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삼성 ENA 기계설계 팀 김찬유 후보입니다. 지금 자프라 프로젝트에서 기계설계 에리 맡고 있고 네, 현장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그 사막 같은 사막 그게 자프라 현장의 약간 특이한 점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계 쪽 하고 있으니까 도면만 보다가 기계가 이제 하나는 큰 덩어리가 하나씩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거 들어올 때 이제 아 드디어 뭔가 한다. 휴일이 끝난 다음 날 이른 아침 다시 현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프라 현장은 매일 아침 TBM을 통해 모두가 함께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Now last night we have a rain, okay, lot of rain. Team tools are very good. Good around you. Yes, yes, yes. I thought you were like. 뿐만 아니라 작업 전 안전관리자의 꼼꼼한 사전 점검도 이루어지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어저께 밤에 비가 많이 와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비 같은 것도 지금 다 말라 있고요. 지금 작업자들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저 먼저 점검을 했었을 때는 작업자들이 충분히 올라와서 작업할 수 있는 그 날씨 조건입니다. 예, 올라오면서 특히 뭐 핸드레일 같은 거 보통 사람들이 많이 바닥 같은 거를 많이 보는데 핸드레일이나 서포트 같은 경우는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오고 내려갈 때 좀 잡아보고 흔들어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현장은 트렌 1, 트렌 2에서 두 개 공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정률은 44%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올라와 있는 이 플랫폼이 찍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대로 보시면 되고요. 보수 작업에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두 개 해서 이중 거리를 거는 게 기본이고요. 보통은 이제 한쪽에다 거는 게 아니라 다른 레벨에 통해서 같이 걷고 있고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다른 작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후배를 위한 조언도 놓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로 깔리는 거 아스팔트 아닙니다. 지금 프로님도 이런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죠. 저도 한참 배우고 많은 질문들을 하고 그랬는데 최대한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입 시절을 떠올리며 미래의 안전관리자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은 계속됩니다. 프로님 현장 근로자들이 프로님을 조금 피하실 수도 있겠어요. 일단 초록 색깔 헬멧을 쓰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안 좋은 얘기 하려고 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면 막 이렇게 만지기 시작해요. 안경 썼나, 턱끈 했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이 자기 PPE들 챙기고 그러는 거 보면 되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로자들한테.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 그들은 새로운 기적을 써내려가기 위해 낯선 타국의 땅 자프라에 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삼성 E&A 직원들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도 앞으로 나아갑니다.